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치마켓 양양입니다. 여기는 후진항입니다. 양양의 후진항으로 왔습니다. 자, 후진항은 네, 오늘 어떤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실라나 안 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도가 후진항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후진항 항구입니다. 매일 저쪽에서만 이쪽을 바라보고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쪽에서 후진항 방파제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항구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후진항 방파제로 나왔습니다. 네, 파도가 높습니다. 자, 제가 후진항에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다른 항구에 소식을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청호동님만 계속 요즘 영상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뭐 피곤해서 그렇다는 둥, 뭐 졸려서 그렇다는 둥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 낚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안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을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낚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호동 방파제에 주구장창 나가는 겁니다. 저 오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방파제가 이렇게 막아주는 곳이 없으면 이 파도를 직접 맞아서 낚시하는데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파도가 높은 고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청호동 방파제하고 오늘 수산항 방파제를 가보니까 수산항에는 거기도 청호동과 같이 이렇게 북쪽에 방파제가 막아주고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학꿈치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진항이나 이렇게 막아주는 곳이 없는 곳은 낚시하기 힘듭니다. 오리도 마찬가지지만 오리도 파도가 조금만 높으면 갯바위들이 다 잠겨버립니다. 파도가 넘쳐버린다. 그래서 낚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자, 아직 해변에는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기는 설악해변입니다. 자, 방파제 끝에도 관광객들이 오셨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그리고 내항 쪽으로 보시면 내항에는 고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원투 낚시는 야간이나 새벽에 주로 고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붕장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볼락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아야진에서는 볼락이 이른 시간에 볼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낮에 하루 종일 이렇게 바다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원투 낚시는 제가 좀 방송을 해드리기 좀 힘듭니다. 마음 먹고 나와야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찌 낚시, 많이 유행되는 생얼 낚시 이런 것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거쳐서 자 이제 여러분들도 그 후진항을 보면서 그 상황을 아셨으니까 저한테 이제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안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여기를 거쳐서요 또 오늘 청호동 소식은 어떤지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이쪽으로 지금의 낚시 마땅히 낚시할 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자, 호지랑 청우동 방파제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자, 호지랑에 오늘 가 조사해 본 결과 항공시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주말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오고 있었으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파도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낚시할 사항은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안 됩니다. 그리고 청호동 방파제, 네,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내항 쪽으로 물어보시는데 내항 쪽도 아직 고도가 안 붙었습니다. 간간이 어쩌다 한 마리씩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붙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청우동 방파제에 가서 또 청우동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